오늘 그 첫 발표는 안중근 일가의 국채보상 운동사에 있어서의 위상입니다. 오늘 발표자는 천안 독립기념관 내에 있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김형목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또 토론자는 얼마 전에 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에서 퇴임을 하신 이동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는데, 우리 그 김형목 선생님 한 30분 내외로 이렇게 좀 발표해 주시고. 너무 깁니까? 짧게 해도 됩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종합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그 이동원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형목입니다. 제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그런 삶도 안 살아봤는데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우습지만, 저도 대학에 들어가서 역사를 공부한 지가 40년 정도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마이크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제가 뭐 글을 좀 써본 거는, 아까 이제 우리 기조 강연을 하셨던 조광쌤이 워낙 출중하게 연구를 그동안에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토론을 와 있는 수원대학에 있는 박한 선생도 계시고 한데, 제가 정말 그 도서 앞에 요롱 흔드는 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안중근 일가를, 저는 좀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가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그 영웅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좀 저는 인간 안중근 아니면 뭐 인간 백범 김구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인터내셔널 이런 데 보면 거의 신격화돼 있어요. 태어날 때도 이상하게 태어나고, 뭐 우리가 안중근 이야기할 때도 배에 뭐 7개 북두칠성이 있다는 거, 그 누가 확인했어요? 정말 저는 그런 좀 그 개상한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누가 태어날 때 백범 김구가 태어날 때 태어나지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뭐 뒤로 거꾸로 뭐 뭘 했다는 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3일을 했대요. 3일 하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그걸 우리는 또, 영웅이 태어날 때는 뭐 태산이 울었다는, 뒤에 산이 울었다는, 산이 울면 지진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한 번 더 죽지. 저는 좀 그런 그게 아니라 정말 인간 안중근이라고 하는, 우리가 물론 우리가 거북눈이 태어나고 그 삶을 그 32살 짧은 나이고, 그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길이 되고 선약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뭐 분명히 하는데, 안중근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고고하게 상줄지를 안 했어요. 안중근 제가 뭘 하느냐 하면, 좀 저는 여기 천주교 신부님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안중근 제가 뭘 하느냐 하면 체표장사를 해요. 요즘 같은 복권장사를 해요. 그럼 복권장사를 하려면 뭘 하겠어요? 상대방을 속이 되잖아요. 그 안중근이 속이가 그걸 속이는 게 들켜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안중근 자기가 알렌지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정말 똑똑한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똑똑한 놈이 나쁜 짓 더 잘해요. 그런데 그게 들키지가 않을 뿐이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들키지 않은 부분은 다 묻어버리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 안중근이가 뭐, 신부, 벌렘 신부하고, 봉숙구 신부하고, 어땠고, 뭐, 이런, 안중근이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안중근 어머니였던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을 어떻게 키웠냐면, 안중근은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능력에밖에 키운 거예요. 안중근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이또를 죽일 때 건총을 쏘는데 그게 그냥 쏴가지고 잘 죽지 않습니다. 건총이 얼마나 안 맞냐는 하면요. 제가 여기 군대 근무를 할 때 여기 영천 여기 삼성한학교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모셨던 분이 모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거 왜냐면 장군들 자기 호신용으로 건총을 쏘아야 돼요. 제가 80년부터 82년까지 여기 삼성한학교 영천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총을 장군들이 쏩니까? 우리 따까리들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피만 반납하면 돼요. 그런데 그 총을 쏘면 10m 앞에 있는 껑이 안 맞아요. 왜? 건총을 쏘는 순간에 튀거나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안 죽으면 정확하게 세발을 딱 쏘잖아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는 안 죽은 거니까 연습을 했었죠. 그거는 그 정도로 청계동에 살 때 호수들하고 다니면서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정확하게 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백범일지에 놓아요. 왜냐하면 그때 백범이 그 동학 그 접주하다가 이제 안중근 집에 가서 안지사 그 안태훈이 안중근 아버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이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안중근이가 뭐 공부를 잘하고 그러고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도 어릴 때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집에서 공부하라 그럽니다. 아버지 이름 석자만 쓰면 돼. 그게 뭐야? 공부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조마리아 여사는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대신에 동생 정근이 공근이한테는 공부 안 한다고 조마리아 여사가 그렇게 또 내색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사가 결국은 우리가 이또 히로부미를 제게 갈 수 있는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마 여기 대다수 어머님들이 그럴 거예요. 자식들 중에 공부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보는 게 한번 소원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자식이 있다는 걸 이때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안중근은 어머님이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아버지 안태훈이라고 할 안진사가 자식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신앙의 힘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 우리 120년 전에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48이 낳았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뭐냐. 저를 데리고 맨날 술 먹이는 그러고 노래 불리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잤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위로 누나가 6명이거든요. 그 아들이 낳았으니 그 48에 손자 같은 애니까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술 먹이고 같이 또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제가 어릴 때 중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도 하숙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 어머님 그룹에서 어머님 방에 들어가 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집에 들어갈 때도 아버지 그리고 사랑방에 가서 아버지하고 그럼 또 아버지는 뭘 해요? 저녁 먹으면서 또 안주 한잔 하면서 한잔 받아라.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파괴적이었던 게 그 안태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중근 의사가 중국으로 가서 다니면서 아까 우리 이경희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은 르각 신부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보죠. 그럼 뭐 해보려고 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디로 가려냐면 이제 그 지금 평양의 외항이 진남포예요. 그게 이제 사마항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왜 발전이 됐냐면 일본 애들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일찍부터 문턱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76년 이제 개항 강화도주항이 되고 부산, 인천, 원산, 목포 이제 차례차례 개항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평양 외항이니까 사마항이 됐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거기 이사를 가니까 거기는 일찍부터 뭐가 있어요? 세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영어가 최고죠. 그러니까 영어 학교를 놓았던
오일환이라든지 김경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영어학교를 나와가지고 세관원으로 거기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게 뭘 하느냐. 캐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대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안중근이 그걸로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학교를 세워서 그것도 하고 아까 조각생님이 동양평화론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중국인 애들도 들어와 있죠. 청나라 애들이. 청나라 학생들도 거기 와서 같이 자문학교에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같이 뭘 해요? 국제보상운동에도 참여를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일본 유학 가 있는 학생들, 유학생들이 단지 동맹을 해요. 앞으로 아마 저 관심은 단지 동맹을 왜 했는지,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제 그걸 정말, 단지 동맹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에서. 일본에서 단지 동맹을 해? 그러니까 우리 돈 모아가지고 그 애들 도와주자.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도 가. 안중근이도 해. 그런데 그때 신문의 기록은 안중근으로 안 나옵니다. 동력동자로 안동근으로 나오는데 그걸 안중근이가 오기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났으니까 안중근이가 천주교 신자고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서상돈이도 요 대구 사람이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안중근이가 여기 대구를 와가지고 서상돈한테 간서 지부장을 자기 맡았다고 그래요. 그런 글들이 해방 이후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 시작됐지만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간서 지부라는 게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단지 뭐냐. 아, 안중근이가 천주교를 신자니까 서상돈이도 신자고 여기 신부역 대구 교구가 있고 하니까 마치 여기 와서 그걸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중근이가 국제보상 참여를 하죠. 그러면서 뭐처럼 중국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안중근 모친이었던 조 마리아 일사가 사망 페이지 해물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우리가 반지 귀걸이 이런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그 일가들이 국제보상운동에 다 끼어들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뭐 서당도로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내가 지부장을 맡고 제발 저는 그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부 인터넷에 있는 것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안중근이는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안중근 일가가 했는데 안중근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걸 같이 동참했대요. 그래서 재수 씨들도 왜냐하면 안중근 저런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사실 좀 시간만 있으면 안중근 부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여기? 아니 김마려라고 이제 오늘 우리 선배님은 아시는데 안중근 부인이 너무 많은 사람 거의 없어요. 엄마 조마리아 이사는 그는 이제 조시니까. 마리아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마리아야. 옛날에 우리가 110년 전, 120년 전에 우리 여성들 이름이 어디 있어요? 애기시 아니면 아기시고 말순이 아니면 거순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지. 원래는 조성녀예요. 조시 여자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해돌교 믿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조 마리아 의사가 안중근 의사가 1909년 그렇게 되고 그런 국제보상운동 참여를 통해서 뭐냐면은 안중근 어거를 잃어내고 그 뒤에 안중근 의사가 유언을 남겼을 때 엄마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상고하지 마라. 나는 너가 먼저 가도 그게 뜨뜻하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보내는 엄마가 그럴 정도로 되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싫어해도 교회 다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아 역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독하구나. 아 솔직한 이야기 잘해요. 뭐 저를 하라 그러면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바쁜데도 누구가 돌아갔대 구역 예배 시아버지 돌아가면 그 상가집에 안 갔을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그런데 그 신도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아 이게 형제 자매보다 더 지독하구나.
저는 그 조반에서 그걸 안중근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빌레민 신부를 통해서 그 피눈물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의연하게 해주고 그 뒤에 결국 저는 국제보상운동 참여라고 하는 것이 조 마리아 여사가 그 며느리 손자들 데리고 러시아 연해주로 중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던 힘이 저는 국제보상이 줬던 DNA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인간적인 면을 좀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일본 유학생 단지 동맹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국제보상운동 자료를 보니까 국제보상운동을 하면서도 단지를 하는 사례가 한 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그 12사람 함께 이렇게 단지하지 않습니까? 동의 단지회를 갖다가 이렇게 조직을 하는데 그것도 아마 이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또는 동맹유학생들 어떤 단지 이런 데서도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다 또 뭐 구체적인 좀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종합 토론이 있으니까 이어서 바로 이동원 선생님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원입니다. 우리 김용모 선생님은 저하고 그 독립기념관 연구소에서도 오래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학술회의 할 때 발표문 절대 안 읽습니다. 요약해서 참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아마 이 발표문에 보면 뭐 자세한 내용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정리를 해 두셨는데 대개 전기들이 좀 미화되어 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그렇게 많이 미화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김용우 선생님께서는 또 뭐 특히 국제보상운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내고 계시고 저도 그 김광재 선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국제보상운동에 좀 관심을 갖고 저는 그렇게 뭐 논문을 많이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201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안중근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그 학술회의에서 제가 안중근의 국제보상운동 참여와 활동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뭐 단행본으로도 우리 이경규 선생님께서 정년하시면서 도마 안중근이라는 책 제목으로 책도 하나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용우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제 논문을 안 본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만은 사실 안중근 일가의 국제보상운동 사실 북한 지역이거든요. 우리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이 아마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가 올해 2주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우리 김용모 선생하고 등재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신동학 대표님을 비롯해서 국제보상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북한 지역 국제보상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저 중국 그 연기를 가기로 했는데 아마 그쪽 저 외교 문제가 있어서 뭐 작년에 한 차례 다녀오셨고 또 옆면 대학 연구자들도 대구로 초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 지역 국제보상운동 관련 자료가 좀 수집이 되면 안중근 일가의 국제보상운동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 국제보상운동에 관한 좋은 자료와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우 선생은 또 북한 지역 국제보상운동에 대해서 발표는 짧게 했습니다만 논문을 좋은 논문을 참 많이 썼습니다. 누구도 쓰지 않은 북한 지역 국제보상운동에 대해서도 논문을 발표했고
누구보다도 최근에 아마 연구자 중에서 국제보상운동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연구하시는 연구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발표하시는 분이 너무 간단하게 하니까 토론자가 더 길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표문 37페이지에 제가 이제 토론문을 실었습니다. 아마 같이 근무해서 그런지 공부하는 데도 서로 뭐 도움도 많이 받고 뭐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 김영무 선생 논문을 쭉 읽어보시면 제목은 안중근 일가의 국채보상운동과 역사적 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교육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지역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이 교육운동도 국채보상운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안중근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학교 선생님들이 국채보상 의연금을 내고 학생들이 또 뒤따라서 국채보상 의연금을 내고 하는 그리고 저는 이제 100주년 때 제가 아마 대구시에서 대구 흥사단으로 용역을 줬는데 제가 그때 제가 책임을 맡아서 국채보상운동 자료집 5권을 이렇게 맡아서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운동 안중근 일가의 교육계몽운동 또 안중근 일가의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아마 나누어서 아마 우리 김영무 선생이 별도의 논문으로 아주 좋은 논문을 발표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 토론은요. 이 제목이 안중근 일가의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김영무 선생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안중근 가문에서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조마리아, 다음에 부인과 제수씨, 정근, 공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가문에서 독립운동 유공자로 이렇게 보상을 받은 분이 전부 15분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숙부라든지 사촌, 조카 이런 분들도 좀 조사를 해보면 아마 국채보상운동에 같이 동참하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로 조사를 하면 논문 제목과 걸맞게 안중근 가문의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좀 새로운 사실이 나오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김영무 선생님께서 그 국채보상의 관서지부 이런 게 없다. 정식 명칭이 국채보상관서동맹회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1907년 3월 1일 날 이제 발기를 했는데 여기 발기 명단에 안중근 의사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연구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자료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써야죠. 그래서 국채보상관서동맹회 발기 명단에 안중근 의사는 없다. 이건 사실입니다. 19명의 발기 명단이 그 신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국제보상운동, 그 안중근의 국제보상운동 참여와 활동 관련 자료는 제가 논문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제 토론문을 보시면 안중근 의사 자서전, 안흥칠 역사, 그리고 개봉훈 선생이 쓴 안중근전, 그리고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 그다음에 의사 안중근 전기, 안학식이 쓴 전기도 있고 이전이 쓴 안중근 혈투기, 그리고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신문 자료에 대해서 아주 안중근 관련 국채보상운동 자료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 개몽운동과 관련해서 안중근 의사가 삼흥학교와 도니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삼흥학교는 맞습니다. 안중근 가문에서 세운 학교가 맞는데 도니학교는 프랑스인 포리 신부라는 분이 세운 학교입니다. 한국 이름이 방소동인데 안중근 의사가 이 도니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고 2대 교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안중근 의사가 세운 학교는 아니다. 안중근 의사가 세운 학교는 삼원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니학교에서도 뭐 교장을 맡고 교육 개몽 운동을 하셨습니다만 그건 하나 제가 좀 보충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로운과 관련해서 그 우리 국채 보상 의연금을 낸 학생 명단 중에 진기남이라는 중국 학생이 한 명 나옵니다.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에가 이렇게 의미가 맞다 있다 이런 점도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토론을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자보다 더 많이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합술회 끝나고 또 그런 또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우리 김영구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도록 하고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저는 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보자는 거예요. 그 인간 안중근을 봐야지 영웅이나 성우 안중근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순간에 정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안중근 인간 안중근이 아이고 그때 사장으로 다니고 이랬을 때 조마리아 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잡아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 주려고 했던 저는 그래서 좀 인간답게 들여다보면은 아 그런 그게 그러니까 안중근이가 감하게 이런 방문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 백야학 김자진을 이야기할 때 청산리 전투 얘기했다. 백야도 그 집에 돈 서울에 무관학교 다닌다 그러면서 뻥치고 집에서 놈 팔고 소 팔아 올려주면 그거하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무관학교 놓던 사람들을 만난 거야. 그래 그거 다 팔아먹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자진이가 뭐 15살에 노비를 해방시키고 이제 왜냐면 재산을 다 달렸으니까. 그런데 집안에 그 안동 김씨 그 상용파 그 후예들인데 그 집안에서 그 15살이가 노비가 해방시키면 어른들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잡아 죽여버리지? 저는 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간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정말 안중근이가 있게 만든 사람은 조마리아다. 그 조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심이 정말 대단했다는 게 좀 그런 면에서 저는 인간 안중근을 보지 말고 그 엄마 조마리아 그 다음에 그 부인이었던 김아래요. 김아래가 그 애 세 명 데리고 그 망명을 다니면서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영사관에 가서 얼마나 고문과 문초를 당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법정투쟁이 가능했던 거고 안중근의 동지들을 안중근이 다 보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쌤 죄송하지만은 그 독립운동을 했던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걸 뒤에서 스포팅했던 그 어머니 아내 그게 있었기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중근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아래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모진 고문과 추적과 나중에는 안중근 아들 안준생이가 서울로 끌려와가 36년에 이또 아들하고 여행지를 맺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신라 호텔 자리거든요. 거기 방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죠. 이등 방문을 기리는 방문사라는 원찰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김아래의 안중근만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안준생을 봤던가 하고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안준생을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그냥 잡혀오고 싶어 잡혀왔겠어요? 저는 좀 그런 정말 우리가 안중근 올해 이제 110주년이고 내년에는 서거 110주년이 그런데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가족들이 당했을 고통,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나중에 6.25 전쟁 때 부산에서 객살 하잖아요. 그 딸은 여기 대구에서 선생님 하면서 조금 그랬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누가 독립유공자 딸이라고 대접이나 해줬어요? 저는 그런 그걸 우리 아픈 과거를 정말 우리 스스로가 반성이 되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대단하지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도 동시에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의미가 아닌가. 예, 감사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그 하얼빈 어거리를 하고 또 옥중 투쟁을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와 그 부인의 그런 그 뒷받침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국채보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으면은 국채보상 운동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갖다 거둘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국채보상 운동 기념공원에 가시면은 이 가락지 모양의 그 여성 국채보상 운동 기념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나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 발표 앞으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